안녕하세요. 덕이꿀입니다. 이번 시간은 다이어리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었어요. 왼쪽이 스티커 보관함이고요. 오른쪽은 스티커북입니다. 뒷장은 포스트잇과 떡매를 붙였어요. 그리고 달력이 있어요. 그 뒤로 넘기면 이제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나 인스 보관함이에요. 그리고 돈도 보관할 수 있어요. 뒤로 넘기면 카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어 넣었어요. 자, 도안 1이고요. 도안 2, 그리고 도안 3이 있습니다. 하드보드지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포장지예요. 이제 하드보드지를 도안 1, 2, 3대로 잘라 놓고 이제 포장을 해 줍니다. 풀칠을 해서 잘라놓은 하드보드지를 붙이고요. 아, 0.2cm 정도? 0.2에서 0.3cm 정도 띄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풀칠을 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포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도안 1, 도안 2, 도안 3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포장을 해주세요. 풀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포장지를 붙여줍니다. 자, 이제 접어줄 건데요. 자를 대고 이제 접어줬는데 자에 뭐가 묻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저 샤프로 지금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잘 접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도안 1, 도안 2, 도안 3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글루건으로 요 두 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지, 제일 큰 도안이에요. 그거를 나머지와 같이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안 1, 도안 2, 도안 3을 만들고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벌써 절반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겉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줄 건데요. 이거는 무슨 스티커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볼륨감이 있어요. 이 스티커를 문구점에서 1,800원 주고 샀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요 스티커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매하는 원형 도무송이에요. 이름표 도무송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다은이라고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다은이는 매니저인데요. 순거북이에요. 이제 거북이 주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 그 컬러 시트지나 또는 투명 시트지 쓰고 남은 종이에요. 이 종이를 여기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떡매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떡매가 교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속지를 만들 거예요. 이제 A4 용지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색이 있는 A4 용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으로 접어 주세요.
반을 접고 다시 또 반을 접어주세요. 십자가 모양으로 접은 거죠. 그리고 이제 칼로 잘라줍니다. A4용지 한 장에 이제 두 장이 나오네요. 이거를 이제 속지를 사이즈를 잡아주세요. 한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네요. 이렇게 접고 다시 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속지를 여러 장 만들어 주세요. 아, 저는 A4 용지 한 6장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A4 용지 6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속지를 하나로 겹쳐주세요. 그리고 자를 대고 오른쪽을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지금 삐뚤삐뚤해서 다듬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가운데를 스탬플러 맞죠? 호치키스 이걸로 찝어줍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 이렇게 세 번 찝어줍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맨 뒷부분에. 그리고 영상에 날렸는데 여기 보면은 컬러 시트지 쓰다 남은 종이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속지를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붙이면 나중에 이 속지 교체가 가능해요. 나중에 속지를 교체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달력은 9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을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제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거기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표도 만들어 놨어요. 양식을. 그 양식 또한 저희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스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뒷부분에 붙여줍니다. 양면 테이프 종이 제거하고요. 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주머니처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카드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돈을 보관할 거예요. 뭐 인스 보관함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스를 하나 더 준비해서 이거를 반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뒤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모양대로 모양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원형 도모송이나 스티커를 복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투명 시트지 쓰고 남은 종이에요. 이 종이를 붙여주세요. 그 이유는 여기 앞에 미끌미끌해서 여기 스티커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 인스를 오려놔서 저 여기다 붙여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인스예요. 연필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무슨 필름이죠? OPP 필름이었나요? 무슨 필름이었죠? 하여튼 이 필름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양 끝을 투명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입구를 다 막아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시간표를 넣고 사용할 거예요.
입구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표가 쉽게 빠질 것 같아서 다시 저기 오른쪽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을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표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구가 너무 커서 시간표가 종이가 쉽게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정을 해준 거예요. 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요 입구를 위쪽으로 해서 붙여줄 거예요. 뒤편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 종이를 제거하고 저기 입구 있죠? 이 입구가 위쪽 방향으로 해서 붙여주세요. 이제 여기에 시간표를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저의 덕이거울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제가 도안을 올려놨어요. 거기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짠! 이렇게 다이어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왼쪽은 제가 원형 도모성 보관함으로 만들었는데 뭐 다른 것을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은 스티커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과 떡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력이에요. 이 속지는 교체가 가능해요. 저의 카페에 와서 다운로드 후 여러분들이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보관할 수 있어요. 카드 또한 보관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리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